폭우 피해 지역이 조만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경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음성군의 마을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계속된 비 예보로 추가 산사태까지 예상돼 마을 주민들은 불안 속에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무증상 감염자도 있어 지역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도내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이 올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규 채용이 줄어든 만큼 교대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주와 음성을 비롯한 폭우 피해 지역을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피해 지역을 찾아 이구동성으로 약속했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와 산사태로 사망자가 나오고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한 충주 엄정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찾았습니다. 통상적인 복구 방법으로 또 이렇게 차근차근 하라고 한다면 십수 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재난지역을 선포해 주시고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주라도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도나 충주시에 대해서 당연히 중앙정부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음성 감곡의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이점은 그렇게 위로만 해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게 해드려야 돼요. 집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산사태로 엉망이 된 폭우 피해 주택에서 비에 젖고 땀에 젖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을 안 해보던 사람들이 와서 일한들 얼마나 그 일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이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또 복구하는 데 어려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방법을 찾는 데는 많이 현장감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복구 현장 장대비 속에서 오간 이른바 수중정담에서는 이제 땜질 복구는 그만두자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다시는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경감과 납부유예 등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 중에는 산사태가 유독 많은데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가 하면 농경지는 복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망가진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오면 피해가 더 커질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폭우가 핥히고 지나간 음성군의 한 마을입니다. 총 50여 가구의 한적한 농촌 마을이 수마의 습격으로 폭격을 맞은 듯 망가졌습니다. 아스팔트 길은 이리저리 튀어나왔고 창 문턱까지 토사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이 특히 피해가 컸던 이유는 바로 산사태 때문입니다. 폭우에 인근 마이산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를 키운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서 저녁은 다 대피를 하고 낮에는 와서 좀 치료를 이렇게 치우고 좀 하고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과수원이 있던 자리도 산에서 내려온 흙이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곳은 농지에 물을 대던 샘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에서 떠내려온 토사 때문에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떠내려온 토사와 나뭇가지, 돌덩이는 그대로 아래에 있는 논까지 집어삼켰습니다. 계속된 비 예보로 추가 산사태까지 예상돼 마을 주민 대부분은 대피했습니다. 뭐 겁이 나요. 뒷산만 쳐다봐가지고 자꾸 그냥 그 붕괴됐던 산만 뭐 바라보게 되고 뭐 어떻게 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흙밭으로 변해버린 농지에 농민은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원하는 게 보상은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지금 우선은 원상복귀가 최고 문제죠. 우선은. 산사태 피해는 충북에서만 188건. 하지만 이 수치는 우선 신고된 것만 집계해 놓은 것으로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도 또 비 예보가 있어서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는 지금 접수된 것보다는 뭐 몇십 배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산이 또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몰라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청주에서 수백 명이 참석한 대규모 이슬람 종교 행사가 열렸는데요. 일부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JB가 입수한 당시 영상을 봤더니 코로나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청주의 한 공원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입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2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턱에 걸치고만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사 후 음식물도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서 거의 방역 지침이 전혀 시청에서 나오셔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난 3일 청주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인 두 명이 확진 사흘 전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곧바로 음식점 등에서 이들과 접촉한 56명을 조사해봤더니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한 명을 제외한 5명이 이슬람 종교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4명은 지난번에 발생한 75, 76 확진자와 지난 1일 몽골 음식점을 함께 이용한 자로 이들은 같은 집 또는 이웃에 살면서 일상생활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추가 확진자 4명 모두 무증상 감염자여서 지역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종교 행사 참석자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최초 감염원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발 신천지 집단 감염같이 청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가 되지는 않을지 지역사회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최근 들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는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인 확진자들도 지난달 입국한 동료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외 입국자들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는 해외 입국자 5명이 2주 동안 임시 격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12곳에 임시 생활시설을 다녀간 해외 입국자는 5,4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는 도내 확진자 8명 중 22%인 18명으로 상당수가 최근 몇 달 사이 입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좀 입국자가 확진자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견인하고 있는 해외 입국 환자들에 대한 관리에도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인 집단 감염의 유력한 감염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77번 환자는 지난달 7일 인천공항에서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김포시에서 2주간 격리 뒤에는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와 달리 비용 문제로 격리 해제 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아 충청북도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 이제 그 해외 입국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무료임에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자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내년도 도내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코로나 여파로 복직자가 휴직자 수를 넘어서면서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것이 원인인데 채용이 줄어든 만큼 교대생들의 임용고시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공립초등교원 선발 인원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전국 3,553명 선발을 사전 예고했는데 충북에 배정된 인원은 75명입니다. 지난해 대비 절반이나 줄어든 겁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휴직보다 복직 인원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정원에서 복직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그 휴직자와 복직자 이 부분에서 복직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결혼 요인이 결국 이제 생각보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2024학년도부터는 도내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신규 채용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만큼 교대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입학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준으로 세웠던 계획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하고 걱정한 마음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더욱 심해질 거라고 전망을 다들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등 교사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를 찾기 위한 4일차 수색 작업이 재개됐지만 계속된 비와 댐 방류량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충주 4명, 단양 3명, 음성 1명 등 8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인력 600여 명과 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6.17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청주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한 달간 아파트 매매와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모두 1,975건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석 달간 월 평균치보다 18% 감소됐습니다. 특히 외지인 거래는 41%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음성군 원남 의료폐기물 소각장 조성 사업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남면 주민들은 당초 고물상을 운영하겠다며 음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원주지방환경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습니다. 음성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외국인 여성이 완치했습니다. 지난달 12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이 여성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같은 달 25일 청주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80명 가운데 71명이 완치됐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